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앤틱을 사모한 남자 앤틱캐슬입니다. 오늘은 앤틱 리뷰보다는 아무래도 앤틱에 대하여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앤틱은 무엇인지 그리고 빈티지는 무엇이며 앤틱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앤틱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래된 낡은 물건들? 아니면 화려한 옛날 물건들? 앤틱 마니아분들께서는 유럽 앤틱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과거에 사용하던 화려한 귀족스러운 스타일의 가구 혹은 장식품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앤틱은 1530년대 라틴어 앤티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앤틱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저희 앤틱캐슬을 자주 보시는 분이시라면 혹은 앤틱 마니아 분들께서는 바로 딱 한 가지 어떤 기준인지 바로 떠올리시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앤틱은 최소 10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100년이라는 기준을 갖게 된 계기는 1930년에 미국에서 당시 사람들이 진품 앤틱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스무스 홀리 관세법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 것이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이라는 앤틱의 나이가 최소 기준이라고 말했다면 또 다른 기준이 존재할까요? 네,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조금 모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미학적 혹은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희소성과 아름다움, 상태, 유용성, 개인적인 감정의 교류 등등이기에 이를 가지고 기준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아 사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잣대로 앤틱을 정의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앤틱의 기준을 알았으니 빈티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네, 빈티지는 뜻 자체가 나이입니다. 정확하게는 생산 연도란 뜻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앤틱과 빈티지 모두 골동품이라는 같은 뜻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바로 나이입니다. 앤틱의 최소 기준점이 100년 이상이었다면 빈티지는 바로 100년이 되지 못한 물건들입니다. 정확하게는 40년 이상, 그리고 100년 이하의 물건들을 빈티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이 2020년을 기준으로 1922년 이전의 물건들을 앤틱, 1922년 이후, 그리고 1982년 이전의 물건들은 빈티지인 셈이죠. 추가로 40년이 되지 못한 물건들은 레트로라고 합니다. 물론 이 레트로도 20년 이상 된 물건이라 하여 최소 2000년대 이전의 물건이라고 하였죠. 물론 레트로라는 단어는 장식품보다는 의류 쪽에서 주로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골동품에서도 사용은 하죠. 지금까지 앤틱과 빈티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앤틱캐슬에 대해 조금 보여드리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앤틱을 사모한 남자 앤틱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